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이상국집과 임원신육집 두 개의 문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규보 13세기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설명이 백주를 마시며 앞뒤 운이 서로 다르다. 내일 알았노니 백주를 따르면 황국을 띄움이 제격인 줄 문노니 황국이 피었더냐? 꽃망울 아직 터지지 않았다네. 이렇게 백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립법은 없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씌어진 백주 고치는 방법 해백주산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본초강목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전부 껍질을 수량이 제한 없이 불에 구워 곱게 가루를 내고 술을 아주 뜨겁게 끓인 다음 전부 가루 껍질 가루를 술에 넣고 섞어서 밀봉하여 한 시간이 지나 꺼내 마시면 신맛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전부 껍데기를 불에 구워 곱게 가루를 낸다. 2. 술을 끓인 다음 전부 껍데기 가루를 넣고 밑불을 밀봉한다. 3. 한 시간 이후에 술의 신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